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세계 최고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3년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예,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 머신러닝, 비전, 뭐 센서, 뭐 여러 인공지능 등에서 이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래픽카드입니다. 무언가 계산을 하려면은 코어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CPU를 이용하게 되면은 단일 코어의 성능이 조금 좋을지는 몰라도 이 보시면 이 상용 CPU만 해도 뭐 많아봤자 뭐 8코어, 16코어. 하지만 이 상용 그래픽카드 하나에도 CUDA 코어가 뭐 만 개에 육박을 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에는 아주 많은 이 비교적 단순한 계산이 필요한 만큼 병렬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계산하고 처리할 때 GPU 가속기가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이는 화면을 뭐 끊임없이 가져와가지고 뭐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그래픽 처리, 이 또한 이 그래픽카드가 아주 잘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픽카드는 그야말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대부분 기술에서 핵심 중에 핵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보이시죠?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를 해왔는데 2023년에도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뭐 딥러닝 등 관련된 최신 기술의 교단부터 뭐 VR, 자율주행, 메타버스 같은 이 천만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트렌드와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연도 라인업도 아주 뭐 화려합니다. 심지어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심지어 이 무료 로 등록을 해가지고 원하는 키노트나 기타 세션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GTC 2023년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무료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에 오셔가지고 GTC 2023을 칩니다. 응? 세계 최고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들어갑니다. 이 한글로 바꿔주시고 무료 등록하기에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여기서 뭐 컨티뉴, 퍼스트 네임, 건희, 라스트 네임, 리, 코리아. 이 북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남한으로 하셔야 돼요. 오르가니제이션 없긴 한데 별 표시가 있네요. 건희 코딩 당당하게 치겠습니다. 건희 코딩의 CEO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 자연어 처리 누르고 데이터 센터 아던 누르겠습니다. HPC 쓰겠습니다. 가장 관련 있는 분야 저는 일단 미디어로 하겠습니다. 동의 개발 기술 그리고 뭐 원래 이런 거 예스 잘 안 하는데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렇습니다. 컨티뉴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GTC 2023의 주요 키노트 라인업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가서 우측에서 한국어로 바꾸고 이 키노트 라인업이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내려보시면은 예 익숙한 얼굴들이 있죠. 일단 엔비디아의 창립자이자 CEO 젠슨 황 엔지니어 출신이면서 경영 능력도 뛰어나서 엔비디아의 창립 이래 30년째 이 경영 일선에 있으면서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이 선수 겸 감독 가죽 자켓이 잘 어울리는 남자 젠슨 황님의 키노트 스피치가 작년에 이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래 다가올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클라우드 기술 등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 미래의 큰 그림들을 그려준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2일 수요일 빵빵시 21일에서 22일 넘어가는 시간에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때 유튜브 라이브를 켜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글의 딥마인드의 창립자이자 CEO 데미스 하사비스 알파고의 아버지입니다. 이분 때문에 바둑계가 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누가 더 AI같이 바둑을 두냐가 실력을 뭐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는데 요즘은 게임을 넘어서 이 알파 폴드 시스템 인공지능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50년 숙제, 단백질 구조를 완성하는 것에 대해 요즘 관심이 많다고 해요. 젠슨 황 님에 이어서 바로 다음 차례에 키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인업 일리아 수트키버 요즘 아주 핫한 뭐 챗 GPT를 만든 오픈AI의 창립자이자 수석 과학자 일리아 님도 오셔서 젠슨 황 님과 최근 AI의 기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작은 담소를 나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새벽 1시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뭐 엔비디아의 머신러닝 연구 시니어 디렉터 어도비의 뭐 최고 상품 관리자 뭐 사우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뭐 시네마틱 아트학과 교수 UPS, 뭐 IBM, 뭐 넷플릭스, 오토데스크, 뭐 수바루, ETH72, 뭐 슈퍼컴퓨터 센터의 디렉터 등이 키노트 스피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키노트만 해도 라인업이 이 정도고 이 기타 세션들만 봐도 뭐 가속기니, 자율주행이니, 뭐 비전이니, 대화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뭐 딥러닝이니, 뭐 슈퍼컴퓨터니, 뭐 센서, VR, 메타버스, 뭐 아주 다양한 분야의 세션들이 824개 어마.
어마어마하죠? 한국 시간으로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800개가 넘는 개별 세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료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공부하고 싶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은 이 해당 분야를 이렇게 필터로 누르면은 세션들이 쭉 뜨는데 그냥 뭐 무료니까 시간 맞추어서 가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와, 어? 이런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구나. 여기 시간 나오죠? 눈이 트입니다. 눈이 트여요. 근데 이런 걱정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외국 학회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 뭐 어? 영어로 진행돼가지고 내가 그 영어가 조금 짧아서 알아먹기가 힘들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인들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한국인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 참석자들을 위한 다섯 가지 팁 페이지에 보시면은 첫 번째 주요 키노트 한국어 자막 지원. 이 젠슨 황 CEO 형님의 키노트를 포함해서 주요 키노트 스피치들이 다 한글 자막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마음 편안히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밑에 한글 자막이 나오게 될 텐데 안 보는 척 이렇게 어? 자막 이렇게 흘겨보면서 마치 내가 어? 영어로 들었는데 이해한 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 AI 데이 올해는 특별히 이 코리아 AI 데이라고 해서 한국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위한 이 스페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아주 신경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태극기 하나씩 지참해가지고 뭐 벌럭벌럭 하면서 꼭 참여해야겠죠. 3월 24일 오후 6시부터 K-인공지능데이가 시작이 되는데 한국인 인공지능 개발자 리더들이 나와서 무려 한국어로 여러 세션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리아 와치 파티 앤 리플레이 세션이 있어가지고 이 주요 놓쳐서는 안 될 엔비디아의 세션들을 미리 주최 측에서 엄선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한국어 해설을 곁들여가지고 엔비디아의 기술 전문가들이 같이 보면서 채팅으로 소통도 하고 뭐 질문도 뭐 주고받고 와치 파티인 만큼 과자 하나씩 들고 와서 편하게 이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주요 세션들을 같이 시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 영문 세션이지만 한국 고객 사례를 나타내는 세션들도 있고 또 한국 개발자들을 위한 또 다른 배려 이 엔비디아 딥러닝 인스티튜트에서 준비한 이 딥러닝 관련 데이터 병렬화 모델 병렬화 두 가지 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언어 모델을 학습하고 개발 및 배포까지 배워볼 수 있는 이 원데이 실습 직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GPU를 활용해서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거나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배포를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더보기에 링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데이 직강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뭐 40가지 이상의 뭐 무료 실습 이런 것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모두가 이 한국인들을 위한 엔비디아의 배려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GTC 2023을 기념해서 다양한 이벤트 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영상 더보기에 개발자 슬랙 커뮤니티 채널 링크도 남겨드릴 텐데 여기서 많은 이벤트가 안내가 될 것 같고 여기 추천 세션 공유 이벤트가 있는데 800개 이상의 세션이 진행되는 만큼 이 모든 세션을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세션들만 이 콕콕콕콕 집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행사에 참여를 하면 좋은데 이 나만의 세션 계획을 작성해서 공유를 하면은 다양한 상품을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엔비디아 한국 총판 이 베인엑스와 함께하는 GTC 등록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더보기 내용의 링크를 통해서 무료 사전 등록을 한 뒤에 이 구글 폼 설문을 작성 후 GTC 등록 완료를 캡처를 해서 업로드를 하면은 총 30분께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3월 21일에서 22일 넘어가는 빵빵시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키노트를 같이 시청할 예정인데 라이브에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재밌게 키노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0일부터 24일간 진행되는 세계 최대의 AI 컨퍼런스 GTC 2023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현재 뭐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자율주행, 센서 등의 분야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할지 각 분야 선두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시간으로 채팅도 나누어 보면서 인사이트를 받고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3월 20일 밤 12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